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통옥동입니다. 파리에서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기업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차이나가 결코 넘볼 수 없는 K조선의 미래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돛담배입니다. 돛담배. 이렇게 배를 보니까 LNG 운반선인데 LNG 운반선에 뚱딴지 같이 돛이 달려 있어요. 이게 미래의 친환경 선박인 소위 윈드세일쉽입니다. 저거는 일본의 MOL 라인, 미치일 라인이 이렇게 돛을 설계하고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에 장착하는 윈드 챌린저인데 아마 2027년 바다에 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에다가 돛을 달면은 최대 연료로 50% 절감할 수 있답니다. 최대가 무슨 말이냐면 배가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어지면 연료를 반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조선공업의 최대 이슈가 온실가스 감축이거든요. 국제해사기구가 2040년까지 모든 배에 온실가스 배출을 80% 줄이라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친환경 선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요 배도 그런데 요 배는 온실가스를 16%나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거 양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배는 더 재밌는 게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돛을 싹 접을 수가 있다랍니다. 근데 하나오션 뿐만이 아니고 현대 미포 조선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선사로부터 1300TU6급 5척을 소지받았습니다. 요 배는 메탄올로 추진되고 윈드세일을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배의 성과가 얼마인지 않습니까? 한쪽당 무려 6220만 불이에요. 근데 똑같은 배래도 옛날에 재래식 배는 25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두 배 이상 비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거는 왜 선사들이 선주들이 두 배 이상 그 비싼 저 배를 수주하느냐 그런 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연료 절감 효과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때문에 어차피 저런 식으로 이 세계 조선공업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윈드세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이유가 친환경 선박 윈드세일에 관심이 많고 보조금을 줬나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갖고 픽시스 오션이라는 배가 한 선사가 저 윈드세일을 띄워갖고 실제 바다에서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윈드세일쉽이 얼마나 대세냐면 독일의 베커 마리타임 시스템은 아주 함부르크에 있는 세계적인 어떤 선박 디자인, 선박 설계하는 회사인데 앞으로 세계 조선공업의 대세는 친환경 윈드세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윈드세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돛담배는 윙세일 형식입니다. 윙, 날개처럼 돛이죠. 근데 저 배는 조금 다르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서는 게 이걸 로또세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HD 현대 중경업이 설계해가지고 이제 가망성을 인증받아갖고 이제 이 맹빌라 그러는 배인데 저건 로또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기둥을 이렇게 큰 걸 세워놓으면 배에다가 기둥을 여러 개 세워놓으면은 이게 기둥이 뭐 3cm가 아니고 몇 미터인지 큰 기둥입니다. 세워놓으면 매그너스 이펙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둥을 세워놓고 이렇게 가면 이게 기둥이 막 빠른 속도로 돈다 그럽니다. 큰 기둥이 돌면은 이쪽으로 휙 해갖고 배에 어떤 추진력을 맹긴다 그럽니다. 이게 매그너스 이펙트라는 게 크게 윙세일 형태, 로터세일 형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뭐 카라벨선 산타 마리아 호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이 산타 마리아 호가 이제 카라벨선이라는 겁니다. 크기는 작지만 저 돛을 보면은 돛이 여러 개고 삼각돛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배가 세계 조선공업이나 항해사에서 혁명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배가 지금까지는 역풍을 맞은 배가 일로 가려는데 이쪽에 바람이 오면 항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옛날에 무역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동서양을 못 왔다 갔다 하지 못했는데 저 카라벨선은 역풍이 불더라도 이 삼각돛대를 이용한 여러 개의 돛이 이렇게 해갖고 지그재그 형태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배니까 획기적인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공업하고 항해하고 바람하고 도사관계는 이렇게 재밌는 관계가 있는데 또 이제 하다 하다 보니까 저런 배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에어시즈사가 맹긴 건데, 그냥 카이트 세일방식이라고 아예 그냥 배, 배 앞에다 연을 날려갖고 날아갑니다. 저것도 이제 바람이 속도나 이 방향만 잘 맞고 나면 굉장히 에너지 효율 있겠는데, 아, 제가 보기엔 이제 연을 피고 잡는 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 세계 조선 수주 실적 보니까 또 K조선의 쾌거입니다. 그 세계 1등 중국을 따라마셨어요. 96만 톤을 수주해갖고 40%를 먹었거든요. 중국은 57만 톤 수주해갖고 24%를 먹었습니다. 물론 이건 7월 한 달이지만 어떤 대세가 그래도 한국이 1등으로 팍팍 올라가는 건 간단합니다. LNG 운반선에서 한국이 대거 수주를 한 거예요. 전 세계 조선 수주를 보면 중국이 3분의 2 먹고 우리가 한 25% 먹는데 이건 톤수 기준입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의하면은 요걸 달러로 환산하면 한국에서 수주하는 배의 부가가치가 중국보다 한 뭐 거의 2.8배, 3배 가까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K조선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앞으로 이 친환경 대세 때문에 앞으로 100척의 배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 호황이라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100척의 배 중에서도 어떤 배가 더 필요하냐 이겁니다. 중국의 경쟁이 있는 벌크선, 콘테이너선 이런 배가 아니고 친환경 선박이에요. IMO 국제해서기구가 해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강력하게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2% 정도가 바다에서 생긴대요. 선박에서 배출하는 가스인데 이게 이제 영향력이 크다 그래갖고 2030년은 불과 한 5, 6년 후에는 30%를 감축해야 됩니다. 모든 배가 온실가스를. 2040년에는 80%를 감축해야 돼요. 2050년에는 제로. 하나도 배출하면 안 되니까. 지금 조선공업이 비상이고 치열한 친환경 기술 경쟁인데 여기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는 그래도 유럽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선강국인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이런 데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프랑스도 개발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제조하고 장착하고 그러는 기술은 K조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클락슨에 의하면 아 203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탄소 선박이 인도되기 시작하는데 무탄소 선박이라는 건 무슨 뭐 가솔린이나 이런 걸 안 쓰는 거죠. 그래갖고 2050년도쯤 되면 전 세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중에서 한 80%는 무탄소 선박 배. 쉽게 말하면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한 20%가 LNG 추진선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량 면에서는 중국이 조선 대국으로 우리를 앞서지만 조선의 질, 기술력,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우리 K조선이 조선 강국입니다. 결코 중국이 우리를 능가하고 앞설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세계 이제 뭐 IT 시장, 반도체 시장, 뭐 인공지능 시장 뭐 난리 아닙니까? 지각변동이 대혼전인데, 자, 이럴 때 누가 승기를 잡냐는 문제인데, 뭐 국내외 신문을 보면 뭐 삼성의 시간이 왔다, 인텔, 엔비디아 뭐 한 불에 꺾이고 있다고 난립니다. 엔비디아는 자기가 자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4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블랙웰 시리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어드밴스 된 게 GB200인데, 이걸 폼 잡고 내놨는데 이게 이 설계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납기가 한 3, 4개월 지연된다니까 뭐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이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쪽팔린 거죠. 엔비디아가 쪽팔리면은 엔비디아 바싹 따라가는 AI 가속기 2위는 AMD인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4세대 고대역 메모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좀 승기를 잡을 수 있고 문제는 인텔입니다. 인텔의 주가가 뭐 엄청 떨어졌어요. 뭐 26% 떨어지고 연초 대비 50%까지 폭락했다는데 특히 2사분기에 16억불 손실하니까 주가가 폭락했는데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막 떨어지니까 유일하게 미국이 그 의지하고 있는 게 인텔인데 지금 미국 반도체 그 산업도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3나노를 양산을 했는데 이게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수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수율을 맞추지 못했는데 최근에 한 60, 70%까지 수율을 맞췄다 그럽니다. 이 정도 수율 맞추면 뭐 삼성전자의 전망에 하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객 수가 금년에는 134명인데 앞으로 뭐 한 몇 년 후에는 200명 넘는 수준으로 넘을 거라고 아주 밝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리 올림픽의 쾌거에 이어서 조선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K산업이 K기업인들이 K근로자들이 K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